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창업은 숟가락 개수부터 식탁 높이와 의자와의 거리를 짐작하는 일부터 주방의 동선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열거해 놓으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일도 많아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귀찮은 것들을 대체하는 힘은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값지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대도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효자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하물며 돈을 쓰면서 자신의 사업을 만들어가고 실패했다면 배우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은 뒤돌아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뒤돌아보게 되고 역시나 자신의 의지로 다시 깨우치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가맹비가 있습니다. 철거나 냉난방기, 간판은 따로입니다. 이렇게 지불하는 돈이 창업 시에만 들어간다면 억울할 일도 없겠지만 중간중간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사와 가맹점이라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절대 비켜가진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질에 대한 뉴스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시선은 거래 안 하면 되는 거 아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면서 들인 돈만 아니라면 거래를 바로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걸려 있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어 가맹해지를 하고 싶어도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는 본사와의 계약을 끊기 쉽지 않습니다. 1등 프랜차이즈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류가 어떻게 되었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대강의 사실은 아실 것입니다. 인지도 없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 더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것이 갑질한다고 말이죠. 듣보잡 프랜차이즈가 더욱 악랄할 수 있는데요. 광고도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일도 없으니 가맹점들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착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작지만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식당에 취직 후 3년에서 10년 넘게 일을 배우고 독립하는 형태의 창업이 많습니다. 이런 창업 방식이 각광받을 수 있는 것도 실패를 해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배운 음식은 계속 발전하니 말이죠. 점포의 위치나 규모, 시기를 다시 선택하고 그에 맞는 메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였거나 배운 기술이 없다면 이러한 미래는 꿈꿀 수 없습니다. 게임은 하고 싶은 일이고 숙제는 해야 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을 절묘하게 줄타기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숙제가 죽기보다 싫었던 게 아니라 게임이 좀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내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멋진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나 하기 쉬운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계속된 선택을 스스로 해나가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을의 자리에 스스로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튀김을 죽어라 연습해서 잘하게 되었을 때 텐동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을이 됩니다. 잘하게 되었다면 개인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새우를 튀기는 일은 같습니다. 새우를 튀긴 대가로 개인 창업은 손님에게 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순이익 6천 원을 벌고 프랜차이즈가 3천 원을 버는 일은 흔합니다. 세상에는 돌발 변수라는 것이 항상 버티고 있다 합니다. 그런 변수들을 뛰어넘기 위해 샅샅이 알아가고 공부하는 노력이 비로소 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대체 불가한 자신만의 매력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